봄입니다. 봄과 함께 우리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찾아오죠. 2015년 새롭게 시작하는 마을미디어 주민지원 사업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2015 마을미디어 주민지원 사업 설명회를 와보숑이 다녀왔습니다. 이제 지난해에 교육 사업을 받았고요. 올해는 복합형으로 받으려고 지금 그 설명회에 왔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라디오를 처음 시작하는 거라 라디오 교육하고 그 라디오 교육 안에서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시끌시끌하게 한번 판을 벌려보려고 하는 거죠. 올해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설명회는 약 70여 명의 참가자들이 모여 그 관심이 뜨거웠는데요. 올해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은 예년과 다소 달라진 점들이 눈에 띕니다. 먼저 자치구 및 마을의 거점에서 마을미디어 지원센터의 역할을 수행할 거점형 시범사업과 체험형 사업 등 일부 사업이 추가되었고 주민 모임까지 참여가 가능하도록 사업 참여의 폭이 확대된 점들이 눈에 띕니다. 마지막으로 자부담에 대한 최저 규정은 별도로 정하지 않는 대신 선정 심사 시 자부담 사업비 부담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의 규정 변경 등은 참가자분들이 주목해야 할 대목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각 사업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지원 금액 및 규모입니다.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은 크게 교육형, 복합형, 매체형, 아이템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형은 총 7곳의 단체를 선정하며 단체별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하며 마을미디어 이해 및 마을미디어 제작 실습 등 총 10차 시의 교육을 지원합니다. 하반기에도 8곳의 단체를 추가로 공모할 예정이라는 점 기억하세요. 다음으로는 복합형입니다. 복합형은 총 9곳의 단체를 선정, 단체별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하고 마을미디어 교육 10차 시와 함께 후속 연계활동을 지원합니다. 선정심사 방법은 1차 서면심사, 2차 면접심사를 통해 선정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는 매체형입니다. 총 10곳의 단체를 선정, 단체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정기적인 마을 콘텐츠 제작 및 유통을 지원합니다. 매체형은 1차 서면심사, 2차 면접심사 외에 추가로 3차 현장심사가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아이템형입니다. 총 6곳의 단체를 선정, 단체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고 마을 영화 제작, 마을 극장 운영, 마을 맵핑 또는 아카이빙 소식지 제작 등 주민 교류 및 마을 공동체 소통 활성화를 위한 미디어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이어지는 심사 기준 및 추진 일정은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점형에서 지금 은평 같은 경우 예산 안에서 따로 통로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요. 네네. 일단 설명회 듣기 전부터 되게 비전이나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마을에서 무언가를 제 재능으로 할 수 있고 또 사람들과 함께 뭔가 공동체를 형성해서 북적북적 장구치고 붙이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일단 설레기도 하고 일단 활성화 사업을 들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점점 숙제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실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부터 약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올해 좀 새로 시설되는 사업들이 많아서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이번 마을미디어 주민지원 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미디어 단체들이
반드시 고려해야 될 점들은 어떤 게 있을지 센터장님께 직접 한번 들어봤습니다. 나 이런 거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또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게 개인의 그 소모임의 활동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뭔가 주민관계성 측면에서 많이 이렇게 고려돼야 될 것 같아요. 심사위원들도 그런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볼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되게 이렇게 알차야겠죠, 사실은. 예를 들어서 뭐 라디오를 한다 그러더라도 뭐 어떤 라디오를 할 거냐, 그리고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게 결과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랑 어떠한 방식으로 할 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과정이 잘 설명되어진다면 훨씬 더 유리한 점수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찾아가는 컨설팅을 하기에는 지금 인원이 부족해서요. 저희가 열린 컨설팅을 3월 16일 날 말미디어 지원센터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오시지 못하시더라도 전화를 주시거나 이러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리니까요. 그리고 뭐 직접 작성한 신청서를 주시고 한번 코멘트를 요청하셔도 저희가 뭐 완벽하게 분석은 못해드려도 전반적인 거에 대한 코멘트는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저희 의견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봄입니다. 이 화창한 봄날에 마을과 소통하고 이웃과 함께 성장하는 신나는 마을 미디어를 꿈꾸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번 마을 미디어 주민 지원 사업에 문을 두드려 보세요. 마을 미디어 주민 지원 사업이 마을에서 미디어를 통해 소통과 성장을 꿈꾸는 여러분의 날개가 되어드릴 겁니다. 모두 화이팅!